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침 10시 15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찍고 있냐면요. 오늘 한번 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가 너무 졸려요. 일단은 제가 이 시간에 왜 일어났냐면, 저번에 등산 같이 가자고 한 친구가 장비를 타서 못 갔었는데, 오늘 등산하러 가자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준다고.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잠수를 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따 봐요. 아니, 뭐래. 제 브이로그 화이팅. 처음 해보지만 화이팅.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갈 준비 다 마쳤고요. 모자는 오늘 산을 닮은 이제 초록색 모자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바로 택시가 4분 뒤 도착하는데, 여기 안에 물통도 담아놨고, 지갑도 있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차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3명이거든요. 저희 이제 형 나와도 돼요? 형 나와도 돼요? 나와도 되지. 네, 저희 이제 마이 엔젤 때 도와주신 이제 한유리 형. 안녕하세요. BAEK. 네. BAEK 한유리 형이랑 이렇게 승재란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오늘도 이놈이 늦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착하면 커피를 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친구면 다시 찍을게요. 오케이. 네, 저희 오늘 지각생.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승재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 첫 번째 파터와 한 번의 지각. 늦을 줄 몰랐어. 코니가 제일 늦을 줄 알았어요. 아유, 저희 뭘로 보죠? 어쨌든 이제 아메리카노 잘 먹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먹고. 네. 여러분, 공복 유산소의 아메리카노 끝장납니다. 꼭 하세요. 보관하세요. 오늘 그래서 등산 코스가 어떻게 돼요? 아, 등산 코스 그냥 알뜰하게 해가지고. 뭔 소리야? 아, 가보자. 한번 가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거의 정상에 좀 다 왔고요. 이제 내려갈까요? 네, 일을 먹으러 갈. 네, 지금 거의 진짜 한 이제 한 저희 한 1시간 반만 더 걸으면 정상이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등산로 입구까지 오는데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사실 그냥 입구 밟자마자 그냥 돌아가고 싶었는데, 자,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해. 와, 야,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포기할지 말지 정해야 돼. 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아, 일단 좀만 가볼까? 하필 오늘 날씨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더워. 진짜 자연이 그 자체로.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높이면 야호 해도 되지 않을까? 야, 진짜 자연이다. 근데 뭐 진짜 자연이야. 와, 이거 이쁘긴 이쁘다. 어, 그러니까. 진짜 자연이야. 괜히 산에 오는 게 아니구만. 힘드니? 난 계속 이걸 찍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이따 봐요. 오케이. 오그려서까지.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정상에 고구려정에 왔고요. 네, 고구려정에 왔고요. 잠깐 쉬다 갑시다. 와, 진짜 푸르다. 저번 주 왔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 저번 주 날이 좀 우중충하긴 했어요. 근데 덕분에 제 그때도 마음도 우중충해가지고. 우중충하는 상태로 한강을 가셨다죠. 네. 유선선 해야 되겠거든요. 아니 참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헬스장에서 나왔는데 또 다시 들어가서 유선선하기가 뭐해가지고. 그 따릉이라고 유명한 자전거 빌려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어, 땀 말랐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렛츠고. 여기 그래도 이쁘다. 아, 여기 이쁘다. 동산이 되게 이쁘네. 약간 여기 제주도 같다. 안 가봤지만. 아, 아차산. 그래도 지금 한 40분 올라오지 않았을까? 40분 오지 않았나? 좋네. 거의 다 온 곳인가? 아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정상이래요. 정상입니다. 사실 정상에서 좀 더 갔다가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만 하길래 정상을 이미 왔다 간 건가 했는데 왔다 갔더라고요. 여기 높이가 높아가지고. 아. 근데 아차산 별거 없네요. 아차산은 정복했네요. 네. 정복했어요 아차산.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이요? 매일 이렇게 하면 죽겠죠? 공복에. 네, 공복에. 아, 근데 뿌듯할 것 같긴 하다. 뿌듯해.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수고. 우와, 엄청 뜨겁다. 배터리가 20%. 먹는 거 짓고 끝나겠다. 숙소 가서 배터리 갈아야 돼. 네, 아까 택시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먹느라 정신 팔려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밥을 먹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숙소에 들려서 저는 이제 매니저 형이랑 외모 관리를 하러 이제 클리닉 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관리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또 바로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깃집이나 저기 클리닉 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해주실 분들 얼굴에 나오면 안 되니까 못 찍었는데 오늘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세요.
운동이 너무 힘들어. 할 때마다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치면 저는 발전이 없을 걸 알기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혼자 뭘 찍을 만한 성격이 아닌데 이것도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저는 발전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라는 거야. 어쨌든 저는 매일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 마셔야겠다. 힘들어. 아. 예, PT 끝났어요. 제 오늘 남은 체력도 끝인 것 같네요. 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운동을 끝내고 사실 그 뒤에 이제 PD님, 저희 회사 PD님과의 미팅도 있어가지고 미팅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너무 빡빡하게 많은 일들을 하느라 정말 지금 당장 침대에 누워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오늘 관리도 받았으니까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씻고 자야겠죠. 하... 자고 싶다. 아... 씻는 모습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녕.